요지경 속이다. 굿애프터눈 문피디.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둥. 어? 그게 뭐예요? 오늘 촬영 끝나고 나서 겸사겸사해서 맛집 탐방하려고. 춘천에서 오늘 뭐해요? 춘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춘천 닭갈비. 땡! 소양각. 땡! 막국수. 아니죠. 오늘 체험하실 곳은 늘 봄처럼 따뜻한 그런 곳이야. 봄처럼 따뜻한 곳? 춘천과 무슨 상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신신혜라고 합니다. 오늘 늘보마트 선생님 처음 하러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환기부터 시켜야 돼요. 애들이 오거든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수업이 끝나서 애들 학원 가기 전에 돌봄을 좀 해야 돼서 애들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얘들아 돌봄 가자. 돌봄 갑시다. 돌봄 갑시다. 애들이 다 왔으니까 이제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애들이 중간에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인원하고 애들하고 만나 숫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성인이도 왔고 은채도 왔고 지민이도 왔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죠. 찾으러 가야 돼요. 그냥 뭐 어디 화장실이고 어디 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이 큰 학교를 다 찾아야 돼요.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이 착해서 다 모여요. 출석 체크 다 했으니까 좀 나가서 쉴까요? 네. 선생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신이 없네요. 오늘 유독 바쁜가 보죠? 아니요. 아니 그럼. 선생님 어쩌다가 내 봄에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늘봄 선생님을 하시려면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사항이 있어야겠어요? 아 예, 교원 자격증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교직 경력이 있으면 더 좋고 저도 교직 경력이 있습니다. 저도 중등교사 2급 청교사 교원 자격증 있습니다. 아 예, 무슨 과목이에요? 간호요. 아이고 좋네요. 늘봄 교사 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어요? 저는 교직에 있어서 학생들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더 어린 아이들이지만 함께 있는 매 순간순간이 행복해요. 적성에 딱 맞는 네. 직업이네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애들 학원 가는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이게 학생들 귀가 현황표거든요. 학원 가는 아이들은 늘봄학교 선생님들이 학원까지 바래다 줘야 하나요? 학원 버스가 도착하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남은 아이들은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학부형님이 오실 때까지 숙제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함께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만 들어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너무 일찍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봄 학교가 있으면 점심 먹고도 2시간 정도는 안전하게 봐주니까 마음 놓고 일하실 수가 있죠. 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일하셔서 좋고 또 사교육비 절감해서 좋고 우리 신여 선생님들은 일자리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 네 맞아요. 일석이조예요. 학원 갑시다. 조심해서 천천히 뛰지 말고 가자 아유 예쁘다 잘가 안녕 갔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고생한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죠. 오늘 특히나 일이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봄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봐요. 이런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니어 선생님들을 이렇게 채용함으로 해서 이 학교에 오는 시너지는 뭔가요? 항상 학년 초에는 학생들이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마다 일정을 꿰고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늘봄 학교에 도움을 주시는 시니어 선생님들이 그 학생 개개인마다 일정을 잘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셔서 학생들도 적응하기가 쉽고 또 학부모님들도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까 만족해 하시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도 바쁜 오후 일정들을 정신없이 보내지 않아서 모두 다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전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늘 학교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로 매일 출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즐거움이에요. 때로는 학생들을 교실에 들어가서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딱 하고 나면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심적으로나 이 건강적으로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역 돌봄 지원 사업단 여기는 교직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다시 오셔갖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는 퇴직 후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서 어르신들이 직장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게 크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만 있는데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경제적 여유도 있고 여가 생활 등도 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모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아 노인 일자리에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힘을 받아서 또 그런 사업이 자꾸 확장돼 나가니까 지혜의 숲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선배님! 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현지인들만 찾는다는 찐 맛집이 곧 문 닫는데 홍보 기획부 김유미 선생님이 쏜대 빨리 와! 네? 빨리 와!